연희 전문을 나오셨죠. 연세대 국문과를 나오셨습니다. 나라를 끔찍히 사랑하셨고 그분은 일본 유학길에서 붙잡혀서 조센징이라고 붙잡혀서 후쿠오카 현무소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불과 3, 4개월 앞두고 목숨을 거뒀습니다. 그때 연세가 26이었습니다.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옥같은 시를 남기셨습니다. 여러분께서 가장 사랑해하지 않는 바로 서시라는 거 아시죠? 서시. 하늘을 누르러 한 점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마 50, 60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아마 늘 뽑힙니다. 오늘은 이제 송년회고 하니까 별에는 밤을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별에는 밤 윤동주.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합니다.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 다 헤일 듯 합니다. 이제 가슴 속에 새겨지는 별을 다 헤지 못하는 것은 쉬 아침에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.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어머니와